민낯부터 안 되겠네요. 바람둥이 아니에요? 자, 여기는 누구 사무실 앞이에요? 그러게요. 임시하시에요? 아, 제국의 아이들 중에 한 명인가 봐요. 선물이야? 선물 왔다. 편지 있네. 어디? 누구 건지, 누구 건지 먼저 보자. 안 적혀있는데? 가상 남편. 왜? 아이돌 부부 모집에서 당신이 가상 남편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가상 아내의 자기소개서 물건입니다. 일주일 후 서교동 북카페에서 첫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사실 지금 시현이가 해품도 안 하고 다 스탠바이 그치, 하고 있으니까 MBC랑 좀 많이 친하단 말이에요. 아 근데 재미없어요. 이게 어떻게 아니 나야말로 결혼할 때가 내가 제일 행복이잖아 여기서. 그래 요즘 한결에 웃긴 커플이 없어서. 예 맞아. 형 정말 갔다 오고 살쪄서 안 시켜줄 거야. 살쪘다 이 사람 어떻게 근데 솔직히 여자랑 가장 어울릴 거 하면 시환이요? 그쵸, 시환이다! 시환이! 아무래도 뭔가 사랑스러운 감각이죠. 그래. 일단 여기 스티커부터 떼고 보자. 보자. 그래. 하나, 둘, 셋! 아! 아! 어? 아! 다 보여줘서 됐구나. 근데 광이 형,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스카이창 뺄 때 돼? 스카이창 뺄 때 돼? 이거 계단이랑 소민수 가장 지금 봤죠? 네네네네 이게 된다! 근데 우리 결혼했어요, 그게 우리가 나와 있었나? 사실 그게 그 공제가 되신 거 그날 봤잖아요. 우리 봤잖아요, 나 본 적이 없었어, 사실. 우리 음악 중심할 때 가서 봤잖아요. 깔창 깔창? 민낯 민낯 깔창 민낯 바람 개인기 이제 형이 결정된 거니까 내려와 보세요. 네 내려와? 네 내려놔? 내려와? 내려놔? 내려놔? 일단은 한쪽만 그래, 한쪽만 한쪽만 내려놔 하나, 오, 오, 오 자, 공결! 네,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짠! 와, 인생의 교육 모델이 와, 진짜 와, 메모가 되지. 이게, 네. 이게 읽은 게 티가 나는 게 네. 이렇게 좋은 글귀는 아니, 그러면 아니, 그러면 지적인 여자라는 거잖아. 어? 근데 여기 편지 있어요, 편지. 편지가? 네. 하나씩 읽어주세요. 자, 편지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3년간 남자를 만나보지 못한 아주 여자 같은 여자입니다. 3년간 남자를 만나보지 못했대. 3년! 평소에 책 읽는 걸 좋아해요. 아침 일찍 브런치를 먹으며 독서하는 걸 좋아라 한답니다. 내가 감이 오는데 웃긴 여자야. 진짜 못하는데. 아, 누구실까? 누구지? 대박이다. 아이돌이에요? 여자 아이돌이에요? 우리 결혼했어요 나오려면 어느 정도 인지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정말 애프터스쿨. 애프터스쿨. 오. 애프터스쿨에서 책을 많이 읽는 분이 리지는 아니야. 정아 씨? 리지는 리지 나랑 친하지만 어, 나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티파니 씨. 꿈꿨어요? 티파니 씨 또 브런치 드시고. 브런치 드세요? 티파니 어떻게 해. 아, 진아! 난 so hot! 난 너무 힘들고 지나지 말았잖아. 내 여자 궁금하다. 맞아, 나와봐라. 네. 자.